공룡 사전 스피노사우루스. 이게 무슨 뼈들이죠? 아하, 스피노사우루스의 뼈 화석이네요. 뼈들을 클릭해서 스피노사우루스를 완성해 주세요. 머리뼈, 꼬리뼈, 뒷발, 엉덩이뼈, 앞발, 등뼈, 뒷발가락, 앞발가락, 목뼈, 척추뼈, 척추뼈, 갈비뼈. 와, 완성! 나는야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가시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백악기 후기의 대표 육식공룡이에요. 몸 길이는 15m. 키는 5m. 등뼈의 높이는 2m. 몸무게는 6톤. 캬! 스피노는 거대하고 육중한 육식공룡이군요. 하, 몸이 뻣뻣한걸. 이제 좀 개운하군. 스피노사우루스의 돗 안에는 핏줄이 있어 체온 조절에 유용했어요. 서늘한 아침에는 커다란 도치로 태양열을 받아들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뜨거운 한낮에는 반대로 체열을 내보내 몸을 서늘하게 했답니다. 이번에는 스피노사우루스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볼까요? 머리. 악어처럼 생긴 기다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앞발가락, 잡았다. 네 개의 앞발가락이 있어요. 몸통, 몸매가 날렵하네요. 뒷다리. 히야! 개서라! 튼튼한 뒷다리로 사냥을 할 때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꼬리. 히야! 꼬리 공격! 강력한 힘으로 사냥감을 후려치는 데 사용했어요. 이빨. 악어처럼 안으로 굽은 이빨이 똑바로 나 있어요. 스피노사우루스와 닮은 꼴 공룡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리오닉스. 오, 맞았어. 난 바리오닉스다. 악어를 닮아서 나도 비슷하지.
스코미모스. 잘하네. 우와, 난 스코미모스. 바리오닉스와 스코미모스도 스피노사우루스류의 공룡이에요. 셋은 등의 솟은 모습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머리가 악어와 비슷하답니다. 또 물고기를 붙잡아 먹는 데 적합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닮았지요. 우리는 모두 스피노사우루스류 공룡.